여기 포인트가 괜찮아요. 여기, 아, 저도 근데 처음 와봤는데, 여기를 한번 와보고는 싶었어요. 와보고는 싶었던 곳입니다. 아유, 오랜만에 지긋 던지니까 재밌는 것 같아. 얼마 만에, 맨날 애기, 요새 애기만 던지다가, 오랜만에 지긋 던지니까 재밌네요. 포인트가 깨끗한데, 매끈한데, 바닥도. 웬만하면 한 팀 이상 안 내려줘요. 그게 종선의 장점이죠. 돈 내고 하는데, 포인트 겹치면 안 되죠. 한 포인트에 한 팀만 내려주는 거예요. 그게 진짜, 이, 종선배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주말이든 뭐든 상관없이,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. 조금씩 이동해 보면서 던져 보겠습니다. 목이 없는데요? 괜찮은데요? 이제 오늘은 광어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광어도 좋습니다. 오늘은 이제 광어 슬슬 맛 올라올 때 됐지 이제. 히트 뭐지? 광어 같은데 이거? 광어 느낌인데? 와, 광어다. 아차. 자, 광어. 한 4자 중반 정도, 4자 중반 정도 되는 광어입니다. 4자 중반에서 50 가까이? 한 4자 중후반? 낚시는 언제나 즐겁습니다.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즐거워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어지그. 멸치는 어딜 가든 많아요. 근데 멸치가 머무르는 자리. 광어 잡을 때 거의 리프트 앤 풀 액션이나 저킹 액션을 많이 줬었는데, 이 농어 낚시를 하면서, 와, 이 리트리브의 위대함을 알았어. 진짜 리트리브에도 정말 광어가 잘 무는구나, 그거를 깨달았어요. 지금 딱 나올 타이밍인데. 고기 잡으려면 아까 잡았지. 한 마리만 물러니 물건이 부족하군요. 오케이, 히트. 히트. 또 광어 같은데? 나오라는 농어는 안 나오고. 한 마리만 박스 박스 박스. 몇 건데 있는 광어가 어디야? 광어예요. 갑오징어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? 갑오징어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? 갑이가 있는지 없는지. 낚싯대 하나 더 들고 왔으니까 혹시 몰라서 애기를 몇 개 들고 오긴 들고 왔거든요. 바닥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가비가 있을라나 모르겠네. 가비가 없나?
12시 반까지, 반이니까 딱 1시까지만 해보고 안 나오면은 그냥 방어 농어 칠게요. 붙어 있는데? 어, 갑이 붙어 있는데? 갑이 있나 없나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갑이 붙어 있네요. 오케이. 히트! 두 번째 갑이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요거 지금 잡는 갑오징어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, 그 지금 오늘 같이 낚시 온 동생이 있어요. 회사 동생이 있는데 갑오징어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잡고 몇 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갈 때 집에 가져가라고 주려고 방어 농어 하는 사이에 잠깐 갑오징어 낚시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뭐지 이건? 갑인가? 세 번째 갑이. 아, 오늘은 광어 회 좀 떨어다가 광어 회 좀 먹어야지. 광농 치러 갑시다. 광농. 갑이는 그만하고. 갑이 세 마리, 광어 두 마리. 여기에 농어 한 마리만 딱 추가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히트. 뭐야? 이것도 광어 같은데? 와, 삼치가 무슨, 나 농어인 줄 알았네, 씨. 농어지그를 물고 삼치가, 씨. 삼치. 오오오오, 야, 들어가면 안 돼. 오셨어요? 51. 자, 이제 정리하고 철수합시다. 3시 반 철수라가지고.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뿅.